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예. 김은경님을 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 시간에 이어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정착의 요람과도 같은 하나원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원 걸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나도 궁금합니다. 하나원 생활. 예. 일과는 어떻소? 그러니까 나 아침에 6시면은 기상 딱 그 강당에 그러니까 앉아 있어야 돼요. 6시면은 그래 딱 가서 앉아서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나오면 이렇게 일어나서 그 애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애국가. 네. 동해 물가 야 공기 멋있어요. 산이 예. 그 나오겠구나. 예. 그거 그 다음에 그 자유로운 대한민국 예. 선서 예. 그 이렇게 이렇게 주무그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물어봅시다. 대한민국 국가가 나오고 국가에 대한 선서를 할 때 어떤 마음이 들던가? 야, 난 이게 그저는 새 나라. 이 멋진 나라에 와서 나는 지금 새 국민으로 좀 사는구나. 이 감이 탁 듭니다, 나는.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의 애국가, 그 저기,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그거 들을 때, 원래 뭐 국가에 대한 선서는 없으니까. 아, 그 북한의 애국가는, 그 뭐 구문바 가득 차고 다 저기 허다 거짓 노래 가사들이니까 그건 거기서 땀들래 귀 들어오지도 않았고 듣자고도 안 하고 그 저기 한국에 흘러서 야 이 애국가가 국정원에 있을 때부터 그거 들었으니까 나 누구 좋은 거예요. 거의 아침에 턱 눈을 뜨면 그 강당에 가서 그거 정신 벗어나게 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우리가 뭐 북한에서 국가 들을 일이 뭐가 있어. 기자네 그 중국에 하니까 그 좌선자고 부위 있잖아. 한 부위 그럽니다. 야, 그래도 너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저 김정일이 너 경제를 못해서 너 나라를 다 망쳤다 보이지. 그래도 너 저 북조선 애국가 야 거기 멋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 예. 말을 나 여러 사람한테 들었거든. 따라라라라라라라라 그 관용나라 같은 진짜 멋있어. 이럴 때는 세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애국가 제일 멋있는 줄 알았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살면서 애국가 들을 일이 없거든. TV 아침에 시작할 때 하고 TV 깃발 날리면 나갈 때만 딱 나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애국가 들을 일이 없잖아. 공개나 사람들이 다 들리는 게 그게 뭐 귀에 들려야겠어요. 그죠. 그것도 그거지만 사람들이 다 굶어서 악이나 죽겠는데 무슨 음악 선율이 필요해요. 어떤 정치 행사에서도 애국가를 안 불렀다 그 말이요. 김 장군 노래요. 지도자 장군의 노래요. 이것만 불렀지 애국가는 진짜 2000년대 출생해서 오늘 자란 애들은 애국가지도 제 말을 모를걸.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행사에 갔댔거든. 그때 진짜 대한민국 애국가를 제대로 들었거든.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그런 거 없잖아 북한에는. 그때 숨이 탁 막히는 게 심장마비가 오겠구나. 그 선율을 준 웅장함과 그 어떤 파워가 있지. 애국가를 너희는 그 아침마다 들었구나. 아침마다 그 노래를 탁 듣고 그 다음에 선서라고 그걸 앉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 앉아서는 선생님이 이번 주에는 뭘 잘해야 된다. 뭐 어떤 결함이 나타났다.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걸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져서 밥 먹으러 식당 가는데 하나원 나와서부터는 뭐 제멋대로 그러거나 이 국정원대는 밥 먹으러 가고 다 먹은 다음에도 딱 허실이까지 가는 것까지 다 줄 서서 왔다 갔다 군대 생활처럼 하는 게 하나원가 이게 아닌 거예요. 완전 자유. 좋던. 야 좋지. 좋지. 좋았지. 우린 그 집체 생활 진짜 지겹거든. 좋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후를 밥 먹으러 가면 남자분이 한 분이 있고 여자분 세 분이 이렇게 서서히 우리네다 음식들을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밥 한 잔 먹고 나가면 되겠는데 너무 홍콩 시장처럼 떠들어서 탈북민들이 하나원에 있는 탈북민들이 그러니까 이 밥을 주던 그 총 책임장 부 있잖아 막 주고 가지고 땀 뜨면서 조용해라. 그래서 매천 조용해요. 먹다가도 떠들다가도 또 그냥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겹겠다. 아마 거기 그 요리사분이 아마 고막이 터지지 않았지 뭐 그동안 이야 우리들이 창피합니다. 조용한 사람이 창피하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여러 이렇게 상기되고 상기되고 해서 아마 교회 갈 때 선생님이 한 분이 겁니다. 저희는요 탈북민들이
그래도 이래 왔는데 그 뭐 탈북민들 가까이 접근해 가야 그 탈북민들이 심리 성향을 알아야 되길래 그래서 같이 탈북민들하고 식당도 다 같이 이렇게 조직해 놓겠는데 모르고 조직했다고. 너무 시끄러워서 끝내 탈북민들 식당 딸로 만들고 한국인 선생님들 식당 딸로 했다잖아. 말해도 이 아이들니까. 근데 왜 떠들었어? 누가 네. 뭐요? 그러니까 왜 떠들었다기보다 이 북한 사람들이란 거는 교양이란 게 없이 지금 20년 동안 막 살았잖아요. 막 살았지. 죽은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게 이 머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도덕 교양은 아예 받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도덕이 도짜도 모르는 게 우리 북한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도 막 창피합니다. 그래도 창피했겠네. 창피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때 그 하나원에 그 이렇게 학교 있잖아요. 하나 둘 학교라고 애들이 이렇게 가네. 그 학교에 지금 우리 작은 애들이고 갔는데 그 웬 선생님 나를 툭 봐 그런 거예요. 뭐 어디서 봤더라. 그냥 나도 툭 봐니까 야 니 녹이구나 하고 우리 그 북한에서 내가 외국 학원 다닐 때 내보다가 6년 아래 학업생 동생을 만난 거예요. 탈북민. 예, 내보다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하고도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나는 야 어째 식당 가서 저렇게 시끄러우니 창피하구나 망신스럽다. 야 언니 말도 마. 아이고 이제 뭐 별일 다 있어. 아 정상적인 삶을 살 그렇게 살 수 없이 안타가 오다 나니까. 예. 그저 개개명창으로 실컷 떠드는 좀 창피하네요. 창피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그 모든 제도 김일성 족속의 것이다. 그 뭐 이걸 우리가 우연하자. 갖고 왔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우주는 뭐 그럴 일이 없고. 우주는 뭐 식당 가서도 얼마나 거분거분 잘 지켜요. 그렇지. 오전 일과는 어떻게 돼 있나?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수업 친단 말입니다. 수업. 예, 수업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그것도 다 뭐 과목별로 있습니다. 국어로 전문 배워준 선생님, 영어로 전문 배워준 선생님, 무슨 사회과학에 대한 배워준 선생님, 교통 뭐 이런 거 배워준 선생님, 은행 업무 배워준 다 있는데 거기 딱 두 달 반 있었는가? 하나원 기간에. 처음에 또 제가 또 느낀 게 뭐인가? 그 하나원 안에 치과 있습니다. 치과? 예. 그니까 국정원에 있을 때 그 책 있잖아요. 국정원에서 본 책을 보니까나 탈북민들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 10억이라면은 8억이 지금 치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한 사람들이 거기서 먹지 못하고 이게 다 나빠지. 이 썩은 이빨을 그냥 다 두고 다 그저 거들거들거리는 채로 그냥 다 이게 치아들이 다 그렇게 돼서 이 치과에 드는 이 비용이 돈이 너무 많다. 그 책을 나는 국정원에서 툭 읽고 그 다음에 하나원에 왔는데 그 하나원 안에 그 치과 있잖습니까? 거기를 간대. 모두 쫘르륵 줄을 다 썼단 말입니다. 누구나 다 썩은 이빨을 가져왔습니다. 이 줄을 지금 쫘르륵 썼는데 거기서 이름 부르는 게 있잖습니까? 이름이 그 우리 뭐 저 북한에 있을 때는 뭐 야! 여! 이렇게 부르잖습니까? 이 아줌마 지어준 그 신성한 이름은 뭐 다 뭐 어디로 날아가지고 오고 그 이제 하나하나 두고 오니까 그 선생님이 지금 쭉 순서된 그 이름 부르는 게 탁 열고 있잖습니까? 김은경님! 내 이름 부르는 난 놀랐어요. 님이라고 아이고 김일성 수령님, 령도님, 그 뭐 김정일 장군님 이 불렀는 그런 님자를 지금 내 대다 내 이름인데 다 지금 은경님하고 딱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 어머 다 억울하던 거 했어요. 야, 그건 그럴 수 있겠다. 나도 조사 기간에 있을 때 나보고 여사님이라고 자꾸 그래. 강반석이 우린 여사님하면 김정숙 강반석 외에는 없는데. 네. 제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난 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야 그게 그렇게 오스럽더라.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래 그 치과가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뭐 봉사 이렇게 하러 나오는 분들이라 때다 한 이렇게 두세 명이 하는데 저녁에 겨울이면 5시면 전화라는 그 뭐 하늘이 새까맣고 전기란 게 그 새까만 돼서 살던 게 대낮인데 그 지금 지금 그 치과 아이 몽땅 부르게 놓고 내 앞에 지금 이 지금 치과 하는 그 부위기다 또 이 전자동 지금 밝게 또 이 선호가 이렇게 난 이 너 아니 이거 뭐 대통령이 돼 있는가 맞아 이거 무슨 치료 아닌가 이 너무 고마움이 졌다 나니까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예. 야. 얼마나 살뜰하게 잘해주는지 아파할까봐 막 안아주면서리 야 그 불쌍한 북한 동포들 살자고 여기 온 애들
요 내 침 하나로 아프지 말라고. 이,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아래 이 어금이를 있잖습니까. 24살 때 이렇게 거들거들거들거들 한 게 뒤돌로 훌 빠졌는데 그거 못한 거예요. 몇십 년을 못 하다가 지금 한국에 어이가나. 거기 이빨을 지금 하나 텅 뱉다고. 나 지금 그 이빨을 지금 해주는데. 이것도 하나 여기 어금이 가기 전에 그 하나. 그래서 하나원에 와서요, 아래꺼마가 외근 안 했어요. 그래, 외근 내가 이제 사회 나간 다음에 내절로 그냥 하겠다. 야, 두 개 가지고 어떻게 다 해달라고 하겠어요? 안 그래요? 미안하잖아. 이 지금 하나만 외근 안 돼. 내 니 둘 지금 많이 쓰는데 미나게 어떻게 두 개를 다 하겠다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만 해가지고 나왔어요. 야, 나 그랬다니까요. 참 고맙다. 야, 기자님. 그러고 얘, 그 다음 딱 그 산부인과 했잖아요. 산부인과 무조건 가지. 여자분. 이 산부인과. 우리 그 저 북한에 있을 때 저 김일수 죽은 다음에 300만 400만 다 이렇게 믿어서 인테리 드리고 의사 드리고 대학 교수들부터 다 먼저 다 이렇게 이 죽어서 이렇게 늘어진 다음에 평성에 가면 있잖아요. 평성시에서 그때 처음 이렇게 빵이 나왔대요. 평성빵. 예, 그때 당시 20원 했대요. 평성빵 20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저 우리 북한 여성들이 그 우리 영화에 나오는 춘향전 그 절개 못지않게 여자들이 얼마나 자기 그 지도를 잘 지켜요. 그렇지. 그걸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이걸 다 말아먹은 거예요. 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몸뚱아리밖에 없잖아요. 몸팔수 없는 연령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몸팔수 없는 게 그게 죽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갔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난 그거 다 보고 나온 사람이요. 저도 거기서 안에서 겪었으니까. 2000년대 초반에 러시아에 갔다 온 그 군이 하나 우리 그 해산시 있었는데 그때 한 열매 앉았어요. 다 뜻 있는 사람들끼리 이랬습니까? 서로 이렇게 길게 이게 지금 술이라고 길게 마신다 뭐이란가 젓가락 탁 놓던 게 야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냐 이게 빨리 제2 안중국이 나타나야 되는데 야 내가 그저께 평서 출장 갔다 왔는데 평성 시간에 가나 20원짜리 빵 있지 않습니까? 빵이 그저 이렇게 손바닥만한 거 둥그란 빵 그거 하나만 주면 평성 여자들이 그것도 인물이 좀 이쁜 여자들이라 되지 인물이 없는 여자들은 축에 속하지도 못한대요. 그 인물이 이쁜 여자들이라도 그 20원짜리 빵만 주면 다 몸을 내단다는 겁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렇지 돈을 벌으라고 예. 이 말을 하면서 그분이 이런 거예요. 야, 이 나라 전 다 갔다 야 이 불쌍한 이 야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이 신세가 되는가 앉아서 아예 통탄하는 거예요. 내가 저거 정거리 교화소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애가 하나 있어. 젊은 애가 있는데 얘는 자기는 잡혀있는 정기간 좀 편안하게 살고 옥수수 하나라도 더 얻어먹겠다고 몸 달라는 남자 새끼들한테 있지. 그 개호녀 안전호녀 뭐 하는 다 몸을 줬대. 그렇게 하고 감옥에 똑 들어오면 할머니들이 같이 있는 할머니들이 너는 좋겠다 팔몸이라도 있어서 젊었으니까 나 그렇다는 거야. 늙은 게 한이다 그러더래. 많은 탈북 여성들이 다 병에 걸려왔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질서한 성생활 이런 데서 뭐 사활하는 거는 꿈도 못 꿈도 하고 이렇게 사단하니까 중국에서 또 팔려다면서 병, 다 염증이 여자들과 하여튼 이 산부인과 있잖아요. 산부인과만 들어가면 다 이 여자들이 다 어쨌든 염증이 없어서 다 약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것도 그지 한국에 왔으니까 이 약을 받았지. 우리 중국에서 아무리 군인 살아 어디 병원을 갈 시간도 없거든요. 그 약을 먹을 시간도 원래 없고 뭐 신분증이 있어야 병원 가든 뭐든 할 게 아니야.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그때 저게 우리 탈북민들 오는 여자들 그 산부인과 가는 그 병원에서 전문 그거 봤던 분이 한 분 계셔. 여자분인데 박사분인데 그분이 탈북민 여성 100명 오면 99명이 그 병에 걸려온대. 매독 이게 모든 여성 염증 질환에 다 걸려갖고 온다는 거야. 그 김일수의 족속 때문에 다 여자들하고 몽땅 염증에 걸리게 하고 그걸 대한민국이 그 조사기관에 있을 때 정말 국가 국민의 세금으로 다 치료해 주는 거야. 김일성 족속 딸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몸이 그 진짜 누더기가 돼갖고 들어오는 그 북한의 딸들을 대한민국은
그것도 다 비밀을 지켜주잖아. 예, 그 매 개개인의 자존심과 그 모든 걸 생각해가지고 똑같이 정말 딱 입을 닫아매고 비밀을 지켜주면서 다 치료해줘. 이렇게 하나원에서 두 달? 하나원에서 두 달 반 있었어. 두 달 반 있을 때 편안했는가? 편안치 못했는가? 편했지. 너무 편안했지. 엄마 집 가도 어디 그렇게 마음대로 야 하여튼 이런 나는 말 못하겠다니까요. 이제 그래도, 한국에 와서 받은 이 사랑. 그 다음에 이제 하나원에서 대륙 다니면서 견학은 안 시키던가? 견학 많이 갔죠. 그 견학 가는 게 있잖아. 저는 바깥에 한번 그 큰 버스. 대형 버스. 예, 그러니까 연길에서 북경까지 가는 버스, 그 2층짜리 버스인데 그 버스보다 대한민국 버스는 더 멋있는 거예요. 더 멋있지. 전 중앙당 간부들 못하는 버스요. 대한민국의 여행 버스 같은 거는. 이게 앉으면 푹신푹신푹신. 예? 완전 그 침대 마다라스처럼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또 해 들어오지 말라고. 이나 또 창문이 다 또 천으로 되는 거나 이런 버스. 야 맞아. 그러니까 그 버스로 나 또 우리만 앉아가 해도 결국 서울시내 나와봤거나 그런 버스들끼리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너무 많잖아. 예. 그러게 저는 이 서울시 그 이렇게 견학을 나왔을 때 어디서 놀랬는가. 한강. 한강. 그 이렇게 그 이렇게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지하철이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고 갔다 왔다 맞받아 나는 그렇지. 그걸 봐고 있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아 저거 10분도 안 되는데 뒤에서 또 하나 오는 거예요. 또 한참 있다가 몇 분 다가 뒤에서 또 하나. 그럼 너무 놀라서 선생님과 물어봤다니까. 저거 계속 저렇게 몇 분이 한 번씩 왔다 갔다 그렇다는 게. 거기서 나니 또 북한 기차 생각납니다. 아유 지철도 똑같아. 평양 지철도. 또 이 그 북한하고 또 비교해봤다니까요. 그때 일요일날 또 되면은 종교 생활이란 게 있을지다. 신앙 생활. 예, 그 니는 천주교 가겠음 가라, 뭐 기독교 가겠음 가라, 무슨 불교 가겠음 가라. 저는 그때 천주교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두 시간 합디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노래도 하고 하는데 그거 이렇게 두 시간 끝난 다음에는 바깥에 그 봉사 단체들에서 지금 이 회원 그 지금 지원 물자 구원 물자들이잖아.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조고기 바, 두부 바, 그 뭐. 딱 북한 사람들이 다 그 고향에서 먹던 음식들이 그렇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먹는 게 있고 저것도 먹고 물 걸리고 또 그 시장에서 그 싸먹고 더위 없어서 그것도 배불리 못 먹고 그것도 생각하면 또 눈물이 뚜뚜뚜뚜고 그다음 또 그 오징어 있잖아요. 오징어도 나오고 무슨 마른 짝대도 나오고 떡도 나오기는 그런데 우리는 식구 서이니까 세 봉다리 나오는데 내 이 요즘은 국정원에서도 저는 이 배불러서 돼지 됐고 요즘은 너무 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내 이 세 봉다리를 내 뭐래 욕심이 흑심된 내 죽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 한 봉다리를 나는 계속 나오는 거 그 이렇게 직일선의 선생님 주고 그다음 또 그 식당 구무구 총 책임자 그 엄마한테 다 계속 나 또 갖다 주는 거예요. 잘했네. 너무 고마운 분들인데 나는 이 우리 다 이 우리 양강에서 먹더니 음식들인데 한번 좀 맛보세요. 그 당신네들이 하던 음식을 우리 계속 왔으니 하루 세끼를 공급 먹는데 그거 좀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책임자분이 또 저와 또 가까워진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네 작은 애는 몇 살인가 왜 저렇게 이쁜가 하고 중국에서 살다 와서 어떻게 걸어 왔어 하면 그 밥 주는 그 기간이라도 내가 자꾸 뭘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가 하나원 두 달 반 동안 있다 나왔다. 지금도 하나원 생활이 그립나. 야, 그 하나원 생활이 그립다기보다 이제 거기로 가면 또 뭐 해주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주는 제대로 해먹으면 살아야지 왜 너무 그렇게 힘들게 남이 해주는 그렇지, 밥만 먹고 그렇지. 그렇게 남 왜 힘들게 고통 주겠어요? 그러면 하나원 생활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서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나? 저는 그 교육을 받을 때 그 선생님들 있잖아 그 선생님들을 봐 그랬어요. 야 정말 우리 북한의 대학 교수 중학교 교사들과는 비교 못하는구나. 그분들이 그 매너 말이 학생이지 어른들을 대하는 것들은 딱 존경토를 붙이고 저는 거기서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북한의 교원들이 야, 자, 뭐 이름 부르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하나원 안에 그 선생님들은 우리를 그렇게 안 부르는 거예요. 딱 예, 예, 했어요? 그랬어요? 이래 복도 걸어가다가도 우리 훈 나타나면은 우리를 먼저 가라고 길을 비껴주고 야 대한민국의 문화
세계적으로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네. 우리 은경이가 하나원 생활 너무 고맙다고, 저사기관 생활 너무 고맙다고, 거기에서 내가 사람 대접을 처음으로 받았다고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오늘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하나원, 대한민국에 우리 저사기관에 있을 때 일도, 또 하나원에서 대한민국이 우리한테 비춰줬던 모든 배려와 사랑과 그 관심, 비누 하나의 일까지, 샴푸 하나의 일까지 우리에게 일일이 들고 와서 대주면서 이렇게 쓰십시오, 저렇게 쓰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한 살부터 겪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난 대한민국에 와서 20살이 됐지만은 아직도 한 살 때 본 대한민국 모습 잊혀지지 않습니다. 기사님, 지금도 생각나요. 그 국정원에서 지금 그렇게 가봐 지금 다 받았잖아. 그것도 지금 이게 막 넘쳐나서 못 쓰게 하는데 하나원에 오니까 또 그런 가방을 주는 거예요. 아, 가방에 다 꼴뚝 채워서 야, 이천 한 장이 맞아요. 하나원에 도착하니까 또 그런 가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궁금해서리 그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자꾸 계속 그 문을 열고 자꾸 두져봐 자꾸 부슬부슬거리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그건 이제 호실에 가서 나중에 다 열어봐서요. 자, 제 말씀을 들어요. 모두 너무 신기하니까 나 예, 가방만 세 자고 받아서 세 자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와서요 뭐 어쩌면 가릴 나이에 다 봤으니까 기저귀 내놓고는 다 졌습니다. 우리한테 솔직히 말하면 야, 그러잖아. 맞아요. 기저귀 내놓고는 어머니 조국 나이 대한민국이 우리 불쌍한 탈북자들한테 다 졌어요. 사람답게 살라고. 기자님 그 우리 그 북한에서 여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여자들이 그 쓰는 그 생리대 가자천이 그 가자천이 그거 시쳐 앉아가지고 그거 비누 칠해서 햇빛에다가 비닐에다 둥글둥글 싸서 그걸 물에 놔다 한참 있다가 또 다시 거저 손도 있고 저 부르터지게 비벼서 시초도 알지는 거 햇빛이다 그걸 말라 쓰던 이 신세들이 이 대한민국이 생리대 그 질이 자꾸 그 뽀선 냄새 하나도 그 향내 야 정말 딸들처럼 다 보살펴주고 배려해준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과정에 어떻게 다 만족할 수 있겠소만은 그래도 우리한테 정부가 국민이 안겨줬던 사랑만은 끝까지 잊지 않고 가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이 자유화된다면 우리가 하나원에서 받아놨던 그 모든 배려와 사랑과 인권에 대한 관념, 인성에 대한 그 모든 교육들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북한 땅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전파하면서 자유대한민국 기치로 북한 자유해방을 이룩하고 통일의 길로 나가는 데서 우리는 밑바닥부터 다져나갈 각오를 가지고 평양만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죠. 최고지. 최고죠. 그래서 오늘 하나원 생활 우리가 그 긴 생활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팩트적으로 너무 감명 깊게 받았던 죽어서도 잊지 못할 감동을 위주로 오늘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넵.